야, 채비 다 했는데 찔러 안 넣네? 와.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찔러 안 넣네? 에? 수준 맞추려고. 딱 오케이. 여기다. 수준 여기야. 이게 아침에 달아놓은 오징어인데. 아침에 달아놓은 오징어인데 얘도 그렇고 지금 오징어 4개가 아침에 달아놓은 그대로인데. 어, 좋다. 오. 여러분 추적 꿀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 그 위성 지도에 어투라고 나와 있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디냐면은 이 부표랑 우리 이 빠지 딱 중간이야. 아 그래요? 정중앙이더라고 이 양쪽 이렇게 봤을 때. 그럼 이 자재가 좀 온 거네? 자재가 좀 밀려와서. 근데 저것도 양식장도 밀렸으면은 근데 양식장은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고. 아까 말했잖아 이거 한 명이 어디서 뭐 접근하면은 그쪽으로 다 몰린다고. 가자. 찌끄 신발이 갑니다. 찌끄 신발. 어? 어? 들어갔는데? 아니 뭐가 걸렸는데 저기? 툭. 어집 쪽 아니에요? 뭐야? 딱 그거 거기가 어집이라는 얘긴데? 어? 걸린다. 어? 어 딱 어집이라고. 거기네. 여기 걸린다. 이거 봐. 오 확 꺾인다. 맞네. 걸렸어 걸렸어. 저기다 저기다. 어집이야? 어. 어? 입질 입질. 히트 히트 아 맞아 찾았어. 야, 야. 찾았어. 어집 찾았어. 라인 커튼이 라인 커튼이 어집 찾았어. 야 이거 어디 잘라야 돼? 이거 잘라야 돼? 야 정확했다. 어집 찾았어. 정확했다. 딱 걸린 것 같다라더니 싹 빠진다더니 나 위치 정확히 봤어. 나 단번쯤 휴대전화네. 어 나 정확히 봤어. 자 어초 찾았습니다. 어, 라인 걸리면 안 돼. 후후 1수 어우 사이 좋다. 아 사이 좋다. 아리야 이 자리에서 딱 껴. 여러분 자연산으로 28 미호누님 어망에 우선 넣고 바로 그대로 갑니다. 여기네요 어집이. 어집 하나 찾았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거 집이잖아요. 나 옆으로 할게요. 옆으로. 제 찌는 양쪽으로 던지시면 돼.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가고. 역시 이거 어렵죠. 아 딱 거기서부터 이제 파이트 나네. 어디 들어가니까 파이트 들어. 아까 어 들어왔다. 파이트. 찌 들어왔잖아. 아직 아직 아니야. 아니요? 아직 아니야. 지금 물고 있는 거 아니야? 어 물고 있어. 파이트. 오케이. 봐. 봐. 바로 있다니까. 아. 걸었어. 걸었어. 걸렸어. 어, 어초에 걸었어.
아니 딱지 들어가더라고 내가 옆에 봤는데. 오션섭이 나이스. 어 저기 걸었어 잠깐만요. 어 저기 걸었어 걸었어 잠깐만. 안 나 안 나 안 나. 슛바이트? 박았어? 아니, 툭 하더니 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서 후킹했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. 어제 위치는 찾았어. 자, 티 좀 보여주세요. 티 여기. 나 그 옆으로 캐스팅 할게요. 화이트. 밀고 있어. 오케이 히트. 바로 밀고 있잖아. 딱지 들어가더라고. 파리야 지금 그 자리라니까 거기 계속 있다니까. 히트 히트. 파리 아까 그 바이트 날개 진짜 가장 큰 저 도움이었어. 두 마리. 두 마리 킵. 너는 어 그렇지 그다. 자 얘도 한 27, 28 될 것 같은데. 어 20 한 7, 8 나오네. 27, 8. 27, 8. 그 바로 골다리다. 삼수. 바로 그 자리다, 그 자리. 잡은 자의 여유. 거기다, 거기. 그치, 거기다. 26 정도 되겠네, 26. 화면에 저 나오죠? 입질 입질 파이트. 아 박았어. 또 박았어 또 박았어. 안 나온다. 아이, 아깝다. 괜찮았는데. 파이트. 재밌게 다른 거 같아. 재밌게 다른 거. 사이즈 좋다. 4자는 안 될 것 같은데? 와! 3자, 3자! 어우! 좋다, 좋다! 3자 자연산! 3자 자연산! 오늘은 근데. 아, 얘 아까 개였어! 제 사이즈 좋다고 했던 애 있죠? 아까 터진 애! 아까 터진 애, 얘 안에 오징어 물고 있어! 이게 하나 있는데 또 모은 거야? 아까 그 친구 맞아. 아, 있어? 대박. 그래, 아까 사이즈 좋았다니까, 진짜. 벌려봐봐, 너. 바늘 걸려있을 거 아니야. 이거 봐. 아까 터지네. 나 지금 오징어 뺏겨네? 보이시죠? 아까 오징어 제 거 먹고 도망간 놈. 아까 오징어 먹고 도망간 놈. 한 마리 추가.
오늘 제가 방문한 파대는 대하도에 있는 여정자대. 여정 맞나? 네, 여정자대. 입어료는, 아, 입어료가 아니지. 입장료는 3만원. 한동에 5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. 뭐, 동반이면은 6인까지도 입장이 가능합니다. 자연식자대. 인공어초가 있는데, 인공어초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. 조금 어렵게 어렵게 오전에 낚시를 했는데, 오후에는 그래도 몇 마리 보고 설득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자연산 우럭.